저는 제주도에 사는 김경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정말 신내림을 받아서 이 길을 가야 되는 제자인 건지 아니면 다른 걸다 접고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좀 궁금해서 사연을 올리겠습니다. 30살에 받았었어요. 30살, 31살. 그때는 뭐이 길이 어떤 건지도 전혀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우연찮게 직장 때문에 점을 보러 왔다가 이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렇게 받아서 하면 정말 잘할 것 같다. 성공할 수 있다. 요즘에는 이런 것도 이제 전문직으로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봐도 괜찮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때는 그냥 그 말만 듣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 감흥도 없는 거예요. 저는 저희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알기에는 그냥 신내림을 받으면 무조건 점도 볼수 있고 다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뭐 기도해 보니까 아무 감흥도 없고 이건 제가 뭐 신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아무 느낌도 없고 기도를 해도 뭐 아무 감흥이 없으니까 이게 맞나 아닌가 잘못된 건가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군데 또저 점을 보러 다녔죠. 근데 다 같이 거의 뭐세 군데, 네 군데 가면 두 군데, 세 군데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렇게 불릴 그런 제자가 될 그게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받았냐고. 저 그때, 근데 그때는 이제 이미 신내림을 다 받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선생님한테 가서 그냥 제가 이렇게 안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대성을 하게 되고. 우연찮게 이렇게 현수막을 보고 그때 제가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가서 점을 보게 되는데 제가 이제 보면 말씀을 드려야 될 거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대송을 했다 받아서 이렇게 하고니 사는 게 용하다고 다시 받아야 될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실패를 했지만 한번더 하면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네 나이에 딱 이렇게 하면 정말 너는 잘 불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그것도 좀 이번에 처음에는 제가 아무 감흥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받았을 때는 손님은 간간히 봤었어요. 점사를 봤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하면서도 내가 인간의 마음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할머님이 얘기해 주시는 건지 그게 분간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알고 있는 게 분명히 태성을 하게 되면 그 벌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인간한테. 그리고 말로는 저희가 인간의 마음으로 보내드린다고는 하지만 한번 내렸던 분이 가라고 한다고 가시겠냐고. 안녕하세요.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다면서요? 네,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되었어요. 이렇게 정리 못해서 이렇게 놔둔 거야? 저도 할 데도 없고 맡은 지가 많아가지고. 신을 왜 모셨어? 처음에는 그냥 받으면 좋을 거라고 뭐가 얘기를 좋아? 하다가 그럼 뭐가 좋냐고. 돈도 잘 벌고 뭐 탄탄하고 또뭐 집에도 잘될 거라고 그런 식으로 뉘앙스로 얘기를 해서 받긴 했는데 진짜 처음에 받고 나서는 아무 감흥이 없었어요. 신을 받았나? 받은 거 맞나 싶을 정도로. 자, 첫 번째. 자기는 신을 불릴 제자가 아니야. 업이야. 신이 없다는 게 아니야. 신은 계시지만 자기 직업으로 도와주고 뭔가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이렇게 도와주는 신이지 무당을 하는 신이 아니야. 첫 번째. 두 번째. 신은 네가 모셨다 하나. 우리 김씨 자기가 김씨지? 김씨 주력으로 하고 외조부리도 같이 모셨어? 그래서 결혼했잖아. 결혼은 했는데 그두 번째 받을 때는 이제
신랑이랑 결혼식은 했지만 그 혼인신고가 안 됐으니까 신랑 쪽으로는 왕래를 못 한다고 얘기를 하시고 아들 없어? 얘기는 했어도 합의가 안 되니까 당연히 너의 사주에 쉽게 말을 하면 남편 복이 없는 건 맞아. 근데 우리가 조상 구슬 하든 뭐 신을 받든 합의가 안 되든 되든 합의가 안 되니까 이 남편이랑 못 살겠지. 그럼 네가 자식을 낳았잖아. 아들이 있잖아. 아들 명은 어떻게 할 건데? 아들 명을 주는 집은 양씨야. 너가 김씨 아니야. 그래서 네가 신을 모신 것도 잘못 모신 거야. 내가 이렇게 와보니까 시댁 쪽은 아예 판단이 안나 있고 전혀 가리가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네 원래 김씨랑 엄마 너의 외줄에서 차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할머니하고 청춘에 일찍 가신 분 계시지? 그분이 장군이 됐나 뭐 대감이가. 그래서 여기 당대 조상에서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내 부모 라인, 할아버지 라인, 요 라인에서 신명으로 지금 다 앉아서 이름을 지은 것 같아, 내가 받을 때. 그래서 이게 다 잘못된 거야. 그리고 청춘에 그게 엄마 형제뻘이야, 아버지 형제뻘이야. 아버지 그래서 여기 청춘에 일찍 간 조상이 내가 보니까 대감인지 장군인지 이를 명패를 하나 들고, 니를 계속 신을 받을 때도 그렇게 받은 것 같고, 그 전부터 니를 조금 많이 따라다니면서 자기 원정을 풀어달라고. 사람하고도 좀 말썽을 주고, 할아버지인가? 그래서 이제 그거는 구슬 해보면 알겠지만, 그 라인에서 지금 신이라 이름을 다 짓고 와서, 네가 첫 번째 했든 두 번째 했든 다 잘못된 거였다는 얘기다. 그리고 너는 무당이 그걸 할 만큼의 신명줄이 있진 않아. 그래서 네가 한 번을 모셨든 두 번을 모셨든, 기도를 해보니 알겠냐. 그 땅을 간들 네가 편하나. 뭔가 네도 줄이 맞아야. 내가 좀 편하든, 노력해볼 뭐 희망이 있든, 선생이 잘못됐으면 다른 선생을 찾아서 해볼 의지가 생기든, 해야 되는데, 너한테는 그런 게 전혀 안 좋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오늘은 아닌 분들을 다 내모시고, 양씨 가정, 김씨 명당 판단을 내면서, 어떤 분한테 네가 빌어야, 네가 안빌수 있는 사주는 아니야. 근데 무당은 아니라는 거지. 어떤 분한테 빌어야 너도 돈을 벌고 건강하면서, 저 아들을 키울 수 있는지가 판단이 나야 니도 용기가 생기고 나중에라도 이게 정리가 좀 되면 업으로 모시면 돼. 물한 그릇 떠놓고 업으로 모신다는 거 알지? 니가 장사를 하든 집에 식구들 건강 때문에 뭐 학업 때문에 직업 때문에 빌어주는 이 업양의 신으로 모시면 되지. 이렇게 무당처럼 하는 건 아니야. 그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니까 계속 잘못 끼는 거야. 들었어요. 어느 순간 이건 아닌갑다. 내가 진짜 불릴 것 같으면 진작에 도와주고 했겠지. 그래, 처음에는 이래 봤든 저래 봤든 몰라도 니한테 점을 보게 하고 진짜 신은 계시니까 그래서 뭔가를 이롭게 니가 노력할 수 있는 길을 조금씩 터주는데 갈수록 막아버리는 거지. 아니라고. 그래, 처음부터 잘못됐었다는 얘기야. 선생님 가져나가서 다 태울 건 태우고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너는 그냥 열심히 돈 벌고 살아.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자 무당을 해야 될 사주는 아니에요. 첫 번째 신을 받아야 될 사주가 아닌데도 신을 받았던 거. 그리고 이 사례자가 두 번의 신굿을 했었어요. 근데 첫 번째도 분명히 그래서 안 됐던 것이고 두 번째도 자식이 있는데 이제 시댁 쪽은 아예 조상도 위하지 않고 신명줄을 찾지도 못했고 친가에서 외가부리로 했는데 조상들이 지금 다 앉은 상태예요. 어쨌든 이 아이는 이 사례자는 태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림의 무당이 아니라 나중에는 업으로 그냥 빌고 살면 되는 제자이기 때문에 오늘은 태송을 다할 예정이에요.
일단 처음엔 너무 막막했는데 시원하게 확답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기운 있게 열심히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래, 제자라 불러볼까, 상자라 불러볼까. 오늘날에 우리 김씨 제자 아무것도 모르고 또 살다가 힘이 드니 또 물으러 갔겠지. 그래, 또 신을 안 받아서 그렇다. 그랬으니까 또 신을 모셨다. 모셔서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했었으나 어떻게 하다 보니 부산에서 여기 제주도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이제는 신을 제대로 알고 공덕삼천 드리고 산다 하니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달라는 말이 분명하니 예. 오늘 윤시제자 인연 잡고 신년 잡아 요금신도량에 천신령에 만신령에 신장이 몰력으로 이가정명당 이정선들을 지게 어찌 부정령정이 없겠느냐. 예. 천상천국에 놀던 부정이고 취약국에 놀던 부정이라 팔도명산에 놀던 부정 조당마다 부정마다 놀던 부정이라 우리 양씨가정 김시명당 조상왕배를 여던 부정이고 예. 신명이라 이름 짓고 허주어신에 놀던 부정이라 아기자기 따라들던 부정이고 딱 우리 제자 밑에 살수가 따라들던 부정이라 네. 우리 신인이 아닌데 신은 물러나있고 조상이 앞을 서서 신의 노릇을 달라 하니 이 제자도 갈 길이 없었고 조상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모르는 형국이니 오늘날에 천부좀 만부좀 걷어내고 이 도당국은의 길문 열고 팔도면서 사신대 길문 열어 네. 여기 제주도라 나 한라산에 500장 송길 잡아 다 사면의 바다에 용신대 길 여러분, 우리 양씨가 김시명다 판단 한번 내어봅시다. 네. 그래서 너한테 와서 속미 시끄럽게 하고 밥 못 먹게 하고 물종이만 계속 먹게 하고 그래서 여기서 딱 멈춰서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는가. 벌써 우리 양씨가정 네가 양씨가정은 조사가 잘 모르겠지만 시아버지 때 대주 아버지 때 형제분 뭐 사촌이 직계인지는 몰라도 여기 약을 먹고 가는지 자살한 사람이 누구 들어봤나? 아버지 형제 중 들었지. 여기서 벌써 딱 광고 들어서 예. 네가 뭐 나를 버리고 어딜 가? 너가 대주를 통해서 네 가지도 못하게 하고 네가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나는 네를 지켜주려고 온 게 자꾸 그런 마음을 주게 되고 내가 장군이었고 그동안 내가 대감이었다. 나는 못 놓지. 나 너를 못 놔줄 것 같아. 어떻게 다 무시해? 아무리 양씨 대주가 나한테 거짓말 치고 해도 자식이 낳는데 그것도 억울해. 이제 억울해. 그래서 네 마음에 억울한 마음 계속 들고 모든 사람이 사기꾼 같고 누구도 못 믿겠고 무당을 떠나서 무당이든 사람이든 다 자체를 못 믿겠다. 그래서 말 못하는 지 오래됐다. 우리 사람하고 대화하는 지 오래됐다. 그런 마음 내가 다 주고 나는 얘랑 함께 신 할 건데 하자 나랑. 왜? 내가 잘해준다니까. 양씨 집을 받아. 뭐 이래 재미가 없어. 다 들키고 나니까. 그래서 이게 보따리 사서 전쟁통 도망가듯이 피난 가도 네 옷은 다 버리고 와도 이 신보따리는 하나도 안 빼면 거 다 챙겨왔는데 이 멀리까지 도망을 왔는데 우리가 네가 여기서 이렇게 판단을 하면 어떡하냐. 내가 잘해준다니까. 싫어? 내 신 아닌 거 이제 알았어? 그래서 내가 네 가슴에 여기에 맺혀서 난 너를 사랑하는 원한 귀신이야 되어서 맨날 네 여기까지 쫓아오고 저거 하나도 못 버리게 하고 저거 버리면 죽는다는 느낌. 너 죽을 거야.
이렇게 자꾸 기운 주고 착한 니한테 그렇게 했던 게 미안함도 있다. 조상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거든. 근데 내가 죽은 게 그렇게 죽고 이렇게 영산에 보에 걸리고 군웅에 매여 있다 보니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니 네가 좀 풀어줄까 많이 기다렸었고 이게 세월이 이만큼 오다 보니 니한테는 몸주 아니 몸주가 되어서 계속 길을 막았던 거 오늘은 내가 제일 먼저 풀고 가고 닦아 갈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하라신다. 네. 어딜 기어서 그렇게 가냐? 가면 갈수록 땅굴 깊이 들어가는 격이고 가면 갈수록 빛이 안 보이는 곳으로 네가 가고 있다. 아무리 신이라고 찾아볼까 노력을 하고 싶어도 보이는 건 깜깜한 거고 햇빛이 한 번 안 드는 그런 곳에 네가 자꾸 들어가는 격이다. 오늘날에 이 양씨가정 주력으로 오대봉천 할머니 우리 아이를 전제했던 삼신 할머니가 분명하고 양씨가정은 산수 이장 바람이 분다. 선바람이 불고 몇탈 바람이 불고 이 집에는 개종 바람이 들면서 그래 다 십자가를 믿는 격이야. 그러면서 제사도 지낸다 안 지낸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조상묘가 있는 조상이 있고 없는 조상이 있고 그렇다 보니 양씨 가정은 청춘 가고 소영 가고 형제들 이렇게 내려오면서 자 청춘에 조금 일찍 가시는 격이다. 그렇다 보니 이 집 명땜을 하려 하니 우리 양씨 대주도 한 가정을 꾸리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여기저기 자식을 낳는다 해도 그 가정을 지키지를 못한다. 본 가정도 지키기가 힘들고 지금도 내가 보니까 못 지키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김사과처럼 여기저기 같이 자리가 없다. 저자손 명이어보자고 너를 점주했고 그래서 혹시나 알아줄까 빌어주며 그걸 못 지켜도 너는 지켜줄 줄 알고 저 아이는 지키게끔 네가 빌어서라도 저의 명이어주고 아들 자손도 귀하게 명있게 받들으라고 양씨집에서 바람을 많이 넣었다. 허나 이게 청춘에 갔던 이제 시아버지 형제뻘 들어오면서 먼저 영산에 걸리고 자살고에 걸리고 이 영산에 걸리다 보니까 신은 못 찾고 조상이 앞을 서서 니를 더 뱅뱅 돌리는 격이고 이 신의 벌이 내려오고 조상의 벌을 닦아주지 않으니 신도 할 수 있는 영향이 너가 숨만 쉬게 하고 큰 우한만 없게 하지 좋은 흥기를 주기가 너무 힘들었다. 예. 오늘 김씨가정 매력을 둘러보니 예. 김씨가정도 너가 할머니 때까지는 신주단지 모시고 빌던 집이다. 할머니 때 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없앴는지 모시다 없앴다가 이 바람이 들면서 아버지 때는 이게 아예 없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걸 안 했다는 얘기야. 오늘날에 그렇으니 너희 모친이 내가 제자가 분명하라. 이 줄에서 다 막히다 보니 너한테 이 신의 바람, 조상 바람 열다섯, 열여섯 때부터 불어대니 그때부터 네가 몸이 좋은 편은 아니야. 건강한 편은 아니야. 멀리 이렇게 하면 빨리 힘이 없고 체력이 약하다지. 그렇게 변화를 먼저 줬고 공부보다는 바깥으로 돌게끔 했고 자꾸 집을 나와서 살게끔 네 스무 살 넘어서는 집 바깥으로 나오게끔 만들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바람을 넣었으나 직업으로 바람을 줬지 신으로 하자 한 조상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 업양으로 공덕상처 많이 들여서 아들 명이어주고 너의 건강과 직업으로 살아갈 그 명목으로 빈다면 신에서 이뻐라 길은 열어주겠지만 그 이상은 없다는 얘기다. 오늘날에 그렇게 해서 우리 양씨가정 김씨명당 조상의 판단을 잘 내주면 예. 우리 김씨분이 살아가는 데 덕이 될 것이고 예. 그리고 우리 김씨 몸주 이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겠지? 할아버지 있고 동자 있다. 진짜 동자 너 힘주고 용기주고 살아갈 희망 주고 예. 잠을 자도 편하고 밥을 먹어도 편하고 어떻게 살면 되겠지 지혜롭게 일러주는 동자 어떤 애기인지 찾아는 주고 명기 내려주라고 도와줄 터인 그리 알아 힘내라 바랍니다.
애기도 이렇게 고력을 많이 겪는다. 예. 인간의 풍화바라, 부모의 풍화바라, 그렇죠. 금전의 풍화바라, 직업의 풍화바라,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게 지금 다 겪는 셈이다. 안 겪어도 되는 일들을 다 겪고 있으니 명이 없으니 명땜한다 그러니 첫째는 네가 제자든 아니든 명의세 살겠지? 그래야 복도 들어오고 그래서 산상업경 길문예라 1월 30님 모시고 명주나라 7, 7성님 모시고 복주실 재성님들 모시어다가 우리 양씨가 된 김씨명당 대대손손 빌어놨던 조상 7성의 줄을 잡아 삼신 7성의 길문예라 우리 군자방사 지켜주시고 예. 우리 양씨 몸주칠성 김씨 부인아 몸주칠성에 합의 동참하셔서 우리 제자들의 불림칠성 길문 열어 예. 우리 김씨 부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정성이니 예. 우리 짧게라도 들어갑시다. 칠성님 내가 부릅시다. 죽여볼까 오늘 살려볼까 신이 이렇게 서럽고 화가 난다 네가 신을 안 해서 잘못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야 너무 몰라주니까 어쩌다가 우리 가정 우리 문제 이렇게 다 얽어지고 싫어지고 사람 같은 게 없다 인간 같은 게 없어 돈 앞에서는 전부 다 지어뜯고 무릎뜯고 싸우고 그래서 이 공질이 끊어져서 대대손손이 빌던 줄을 누구라도 잡으며 금연도 이어주고 금업도 이어주자고 너희 엄마 꿈에 선몽 주고 저 멈춰도 그 고집에 하루 일찍 만하게 예감으로 오니 이럴 거다 자기 말이 맞다고 아버지하고 엄마 자청이 500호로 조용한 날 없이 살았다 네가 20살 넘어서부터는 네 앞에 가니 이 기운이 가니 안정되게 살기 힘들고 우연찮게 만나 그래 양씨 집에 우연히 만나 이렇게 일이 벌어졌다 아무리 김씨 가정에서 도술자랑 재무자랑 명자랑 복자랑 하면서 나한테 온지가 어쨌든 이거 다 묻어놓고 이제는 양씨 안고 가자니 힘이 벅차고 신씨 가정에서는 조상이 저렇게 앞을 서서 울고 지더니 김씨에서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 그러니 너도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속이 골뱅이 다 들고 김씨 부인이 매에 있으면 못 풀어서 갈 것이고 예. 이 가족 명당에 명이 없으리라면 이제는 명 살아갈 것이고 예. 첫째도 명이지 건강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오장육부육천마디 마디마디마다 신의 혈기보다는 조상의 혈기 예. 어저 신의 감고 도는 거 살에 살 수가 낀 몸을 썩어꺼져서 물려줄 터이니 예. 그리하라 짐작을 하고 예. 예정성 드리고 나면 그렇게 떨어져서 한 번씩 기도 가고 공덕을 유지하란다 할머니가 예. 자 차례차례 또 한번 불러갑시다 양씨가 드십시면다 예. 조상님들 자 급락하시라고 모셔놓고 이때까지 너 지켜주던 진짜 신이 있으니까 너 안 죽고 사는 거야 어? 뭔 벌짓거리를 이렇게 많이 해 노중 고픈다 가서 노중 귀신 데리고 와 선왕 고픈다고 선왕당에 가서 풀면서
사랑해, 걸린 거 다 달고 와. 상문고 풀어준다고 가면서 상문 달고 와. 영상고 풀어준다고 다 들고 와. 주렁주렁 하루치면 다 달고 오니까. 이씨, 너희들까지 지켜준 김동자야. 어? 칠성 할머니 모시고 네 돈 벌어주던 할아버지, 예. 내가 오대 할아버지, 손길자, 업동자, 예. 돈동자, 우리 돈 말고는 관심 없다. 맞잖아?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뭐 하면 돈이 더 빨리 벌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 살까? 예. 어떻게 하면 좋은 백 살까? 아니야? 네 어머니 관심 있는 그거밖에 더 있어? 뭐 다른 세상 관심 있어? 애기가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하면 돈 벌어서 애기 남들보다 좀 더 멋지게 자리 피고 지 하고 싶은 거 시켜줄까? 그거 하나 더 생긴 거 말고. 우리 엄마 옛날부터 그랬어요. 조금 빼. 아, 자존심 얼마나 센지 몰라. 그래, 이는 돈 벌어주는 업동자야. 그래서 이때까지 해주고 밤을 낮을 삼고 낮을 밤을 삼아서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예. 다 해봤잖아. 돈 안 벌어주더나? 벌면 뭐야, 후숭 나가서 그렇지. 나 벌어준 거 아니잖아. 네가 다 썼지, 내가 썼냐? 네가 나 찾아주지도 않고. 확 진짜 그냥 고마, 세리마. 그래서 이때까지 지킨다고 나도 힘들었다. 엄마가 맨날 이상한 동자 데리고 오고 조상들 다 모시고 신이라고 이름 짓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 그래도 진짜 죽지만 말하고 언젠가 다시 만나서 제대로 가자고 기다렸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정성 드리고 나면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건데, 올해 내년 한 1년 정도만 여기서 일하고 다시 나가자. 알았지? 아, 그래도 그러고 싶었어. 그래서 원래 촉 있지? 그게 원 진짜 동자다, 원신이다. 그래서 1년만 정도 여기서 일해서 돈 벌고, 이건 건강이다. 이렇게 진짜 맑게 닦아서 이거 소원 성취야 해줄 테니까 이제 말 잘 듣고 따라와. 네. 알았어. 이렇게 일로 놓고 이거 상담실 자정해서 우리 몸 다 닦아서 깨끗하게 이제 돈 벌어도 재밌게 대기하고도 잘 살 수 있게 내가 지금 도와줄 테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선생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게 너무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희망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 잡힌 것 같아서 속 시원하게 기분이 좋습니다. 한 10년 먹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것 같아요. 다 하나 말씀하시는 게 다 저한테 맞는 말씀이고 다 이때까지 잘못했던 거 다 하나하나씩 다 꼬집어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가 대감이라고. 예. 대감이라고 그렇지. 그쪽에서 따라가는데 그렇게 되나? 예, 할아버지요. 맞습니다. 그래도 요 자리인지 저 자리인지 한 자리는 차지하고 있었지. 맞습니다. 대감이라고. 네, 한 번씩 술도 얻어먹고. 그렇지요. 음식도 얻어먹고. 네. 과일도 얻어먹었어요. 응. 이제 그럼요. 그렇지요. 할아버지가 못 따서 명만 주시고 복만 자손에게 남겨주고 다 극락으로 시황으로 이제 허를 갑시다. 그렇지요. 좋은 사람 만나가 새끼 키우고 달라고 조금만 빌어주고. 그렇지요. 네. 예. 등잔대야. 우리 엄마 올해 말고 내년부터는요. 돈 많이 많이 벌게 해줄 거야. 이 무슨 동자인데? 네? 할머니 따라. 어느 할머니? 금방 할머니 얘기하는. 누가 할머니? 네. 그 누군데요, 그 할머니가? 실성 할머니.
그래서 칠성 할머니가 올때 양시가정 김씨 명당 양주부리 손길 잡고 그래서 엄마 지키러 왔다. 이때까지 너가 엄마 지켰지. 어? 네. 어, 뭐 딴 짓을 다 해도 그래도 우리 엄마 이만큼 버티게 되었는데요. 그럼 맞아 너지. 그래서 그게 업으로 왔으니까 그냥 할머니가 업동자라고 얘기해 준 거야. 이제 엄마 건강 주고 밥 잘 먹고 애들하고 잘 애기하고도 잘 지내고 자기 할머니하고도 싸우지 않게끔 이제 엄마 깨우쳤지? 제가 딱 떠왔고 열심히 응. 지켜줄게요. 그래 알았어. 실컷 놀고 앉아 엄마한테. 시원해요. 어, 잘해 이제. 자 이렇게 오늘날에 양시가정 김씨 명당 예. 우리 정사생이랑 김씨 부인 일단 신의 이제 뭐 태송이라면 태송이고 상천이라면 상천이다. 어, 제대로 모셨으면 잘 불릴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려고 했지만 어, 제대로 된 신명이 아니니까 오늘은 다 상천을 하고 해양을 한다. 예.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네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부모의 뭔가 우환이 들든가 어, 너희 요 새 식구보다는 부모한테 우환이 들든가 너희들 집안에 우환들 일이 자꾸 들으니까 이 살에 살수록 낱낱이 걷어주고 예. 또 가시는 길에 또 발로 차고 가지 말라고 어, 미련 남기지 말라고 그래도 그동안 다 상문이다 주당이다 다 낱낱이 거는 살에 살수록 낱낱이 걷어서 우리 네. 양씨가든 김씨명당 맑게 맑게 닦아서 이제는 기문은 막아놓고 신의 전기는 나한테 왕래할 수 있도록 양, 잠깐이라도 맑은 전기는 열어놓고 네. 나 차례차례 악기잡기 물리러 갑시다. 가자 같이. 나 혼자 가기 너무 서럽다. 네 동생. 아 허리야, 머리야. 나를 좀 풀어주든가. 내가 우울증에 이 동생이 하는 말이 우울증처럼 이렇게 있다가 귀신이 부르는 누가 부르니까 내가 글로 갔지. 그래서 내가 떨어져서 낭매기가 되고 예. 어, 몸이 춥고 떨리고 그래서 상문고에 네가 이렇게 걸려있다고 상문고에 걸려서 내가 이렇게 같이 따라들다 보니 네가 만사가 그 전에 잘못한 것도 있지 마지막에 이것 때문에 더 많이 완전히 타고들은 거야. 그래서 딱 눕혀놓고 꼼짝을 못하게끔 가자. 나는 왜? 나 왜 못 살려주는데? 네 신 받았다며? 왜 나 못 살려주는데? 살려준다며? 언니가 해준다며? 나 고쳐준다며? 왜 이렇게밖에 안 되냐고? 그래서 이 자살고에 매이고 어, 상문 주다에 걸리고 타살같이 간 격이야. 어.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래.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꼬금이 한번 풀어줄게. 알겠지? 기다릴게. 그래서 이렇게 살을 풀자 하니 먼저 제일 먼저 제일 최근에 돌아가신 분이잖아. 그래서 상문고에 메인 거 상문살 주당살 어, 배코살 자꾸 끼어서 우리 김씨 부인도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어, 상처받을 수 있고 임폐가 될 수 있는 거 오늘 서 걷어가신다니 풀고 갑시다. 가자 그러니까 경민 니는 니가 이 성격인지 몇 년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원래 아니랬잖아. 근데 자꾸 이렇게 기운이 눕잖아. 어,
다신 때문이가 맨날 그 고민에 빠져 있어. 그게 이만큼 눅져 있다고 네 가슴에. 아, 너무 아파. 아프지? 내가 손가락 하나밖에 더 올렸니? 그러면 여기에 여동생도 있지만 아까 이 신의 명패를 갖고 있던 분들이 신당이 없으니 어디로 앉겠어? 몸으로 다 앉았잖아. 가야지. 갑시다. 갑시다 할머니. 응? 그래 얌전하게 논다고 내가 다 속을 줄 알았지. 응? 우리 동자 애기도 가자. 선녀도 가자. 간다 해놓고 안 가는지 알아 내가. 자 가자. 계속 살을 풀다 보면 네가 오바이트 나오면 해래. 거기 있어라.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김씨 예. 제자 몸주에 앉았던 허주원씨 예. 몸수로 잠시라도 퇴마해서 물려놓고 자 예. 이제는 결계치고 가도록 합시다. 너를 사랑하는 원앙인데 어? 나 말고 어떤 남자하고 네가 연애를 해보겠다고 데이트를 해보겠다고 절대 안 주지. 제일 처음 왔던 원앙.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진상이고 말썽나는 사람만 네한테 와서 약을 먹거나 술 미친 거거나 또라이거나 재밌지? 응? 그렇게 내가 바람을 줬던 거 예. 오늘 이렇게 박살나고 나니 갈라니까 아쉽다. 네 향기라도 이래 뒤에서 좀 맡고 가고 맨날 네 뒤에서 이래 숨어 있었다. 네 이제 다 들통났잖아. 이제 다 들통났지. 그동안 네 뒤에서 맨날 이렇게 서늘한 기운 주고 시커멓게 보여주고 했던 거 오늘 썩 마지막으로 물리고 갑시다. 예. 이렇게 예. 신이다 아니다 이름 짓고 예. 허주다 귀신이다 조상이다 맞다 안 맞다 이때까지 했던 거 맑게 닦아서 신명에서 예. 너한테 일신의 성불 길 열어줄 거고 진짜 신에서는 이제부터 길문 열어서 도와줄 거고 허주어 신은 몰아내고 일신에 이렇게 집을 짓고 있으니 어떤 기운이 들어오겠냐. 네가 이런 그 빙의가 된지도 몰랐고 이렇게 귀신의 가물에 기운에 눌려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런 거 오늘 싹 걷어놨으니 일단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 이정성하고 네가 당장은 못 와도 그래도 백일 정성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래도 조금 가리면서 뭔 일 있으면 연락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할 수 있다. 그래서 김명에서 오늘 이정성 천번도 잘하고 만번도 잘하고 너희 식구들 다 명사고 너 건강사고 지금부터는 이렇게 맑게 신의 일에 갇혀가지고 살지 않아도 도와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란다. 오늘 다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조상님들은 이 아이를 뭐 괴롭히거나 뭐 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원정이 깊어서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능력이 아직 없으신 것 뿐인데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제 약을 먹고 간 원앙이죠. 그리고 수살처럼 간 여혼신이 같이 따라들면서 이 허주들이 허주 잡신들이 제일 몸에서 많이 지탱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상을 앞을 세워놓고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현 사례자는 무당할 제자는 절대 아니고요. 그냥 자기 건강 때문에 식구들 명과 복 때문에 빌고 살면 되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지 무당을 하거나 뭐 신에 매여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사주도 아니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계속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눈도 뜨인다, 몸이 가벼워진다 이제 하듯이, 근데 오늘 잠깐 이렇지만 그래도 한 7일 정도는 좀 지나면 더 많이 좋아질 거고, 아무래도 이 허주들이나 이제 조상님들 가시면서 또 살이 낀 게 치고는 갈 수 있으니까 조금 그때만 조심하시면 많이 좋아지실 거고 일하는 것도 많이 재미나실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힘들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다 옳은 공수를 너무 이렇게 다 꼬집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냥 몸속에 뭔가가 있는데 이렇게 다 빠져나가는 느낌? 그런 좀 시원한 기분이 들었어요. 몸은 너무 깨우네요. 깨어나고요. 이제 잠도 잘 잘 수 있을 것 같고, 다 좋아요.